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우리 21절부터 우리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로마서 1장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을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양할 이시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어제 이어서 이 18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은 정말 이 어떤 창조 세계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교리적으로 너무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선을 넘는 것과 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주 정확한 그 메시지를 지금 바울이 아주 지혜롭게 전파하고 있는 거죠.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21절 하나님을 알되, 알되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알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놀랍게도 이게 여러분 이 그 저기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과거형이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미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알고 난 후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죄이 야담을 두고 이야기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아니면 지금 이제 다시 또 죄 짓는 이 땅에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어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고 이런 것도 하나님을 알고 난 거죠. 그 다음에 아담도 하나님을 알고 알았어요. 근데 알고 난 후에 후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오히려 그 마음을 허망하게 이 허망해진다는 말도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니까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고 그리고 가리고 난 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그렇게 넘어가게 된 거예요. 허망해진 마음. 그러니까 이 허망해지는 마음은 넘어간다는 이야기거든.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이 다 없어져 버리고 미련한 마음처럼 넘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바로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마음이 이거는 하나님 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 감사의 행위는. 그래서 감사가 중요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고 하는 어떤 행위적인 표현과 마음의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우리 마음이 허망한 미련한 쪽으로다가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도 그랬고 또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아담 죄악 가운데 간 우리들도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찬양을 하는 축복을 알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게 다 어떻게 돼요? 다 내 욕심으로 없어져 버리고 말아. 어느 날 우리 사라가 그런 말 하더라고. 야 사라야 너 참 하나님 앞에 그 십일조 하는 거 잘한다 내가 그랬더니 그 하는 말이 아빠 내가 잘하는 게 아니야. 뭐야 그러면. 그거 있잖아 이상하게 내가 그거 안 드리잖아 그럼 꼭 이상하게 그 돈은 다른 데로 사라져버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래. 이건 하나님 거니까 자기가 안 하면 이상하게 그 돈은 어떻게든지 그냥 그냥 슬그머니 없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쓰든지 그냥 이렇게 다른 데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그래 네가 어떤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하나님 것을 알게 된 것에 관해서는 아빠는 좋게 생각한다 했더니 아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 걔는 그래서 그냥 아예 딱 받으면 딱 뛰어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모습을 잃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안 하면, 그 감사를 안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게 되고 결국 그 마음이 밀어내다 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아 이거 뭐,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안 하고 오히려 지혜롭게 자기 생각대로 어떤 장로의 유전을 따라 어떤 자기 생각과 법치와 자기 어떤 습관과 관습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 같지만, 삶의 합리주의의 형식을 따라 움직이는 게 옳은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그냥 정로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의예요. 그게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좀 나중에도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걸 먼저 하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놓고 모든 일을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내가 믿고 내가 부족하지만 움직이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왜? 그때는 하나님이 내 연약한 것을 도와주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이, 믿음 생활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뭘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항상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채워준 가운데 우리가 완벽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 23절도 썩어지지 아니하는, 썩어지지 않은 것은 불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건 뒤에 나와 있는 썩어질 것은 진짜 썩어져 파괴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썩어질 것, 뒤에 나와 썩을 것은 한국말은 같이 나왔지만 단어는 전혀 다릅니다. 앞에 것은 썩어지지 않는 일에서 불멸의 영광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파괴되어질 하나님의 이 사람의 형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바꿔서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 이런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것과 바꿨다는 거예요.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 인생의 미련함이라는 것은 이건 뭐 바꿀 걸 바꿔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더군다나 헬라 문화 세계에 있던 로마 세계에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이걸 말씀을 듣는 소위 로마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 말을 들었던 뭐 믿던 믿지 않던 들었던 사람들은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우상 철학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바울은 그냥 간접적으로 막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이런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합리주의 생각들, 전통적으로 흘러다니는 사람들의 생각의 모습들, 정보들, 여러분 이런 것들하고 말씀하고는 바꿀 수도 안 되고 이런 바뀔 수도 없어요. 그런 세상에 흘러다니는 어떤 신앙의 정보들,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그냥 흘러다니는 것들이지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내 믿음의 생각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항상 견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흘러다니는 세상의 유행과 같이 흘러다니는 신앙생활의 어떤 트레디션, 전통 같은 것들 때문에 성경 말씀이 해주고 있는 것을 자꾸 흔들리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그런 모습을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파괴될 것으로 바꿔놓은 이 우리들의 인생. 이 바울이 이걸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허무맹랑합니까?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짜와 가짜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진짜 오리지널하고 짝퉁하고는 이런 가격부터가 벌써 여러분 다르죠.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24절, 25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의 더러움, 불결한 대로 그냥 그대로 이 내버려 두다라고 하는 이 파라디도미, 파라디도미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넘겨져 버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죄 가운데 아담이 딱 죄를 범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점령해 버린 겁니다. 완전히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죄가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면 죄가 완전히 나를 점령해버려서 하나님을 생각조차도 못하게 만들고 자꾸 내가 인간의 방향으로 가게 되고 인간의 말만 듣게 돼요. 우리가 사람의 인간의 말만 듣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나지가 않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용기적인 마음이 힘이 없어.
자꾸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에 우리가 자꾸 찐빠를 받으면 이상하게 우리 마음은 자꾸 이렇게 죽어져 가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견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버려 뒀다는 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의 몸을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의 몸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육신을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 안에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결국은 이거 사사시대처럼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어떤 힘을 발휘할 텐데 죄 가운데 완전히 구해버리면 그게 힘이 없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바꾸다라는 것도 변형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변형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는 시각적인 또 눈을 갖고 또 청각적인 이 들리는 말을 몸을 가졌기 때문에 이 시각적으로 보고 이 청각으로 듣는 말들이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믿음과 생각은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압력을 놓아주고 그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야. 이런 게 여러분 참 무섭고 어려운 겁니다. 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믿음이 견고하게 딱 서서 이런저런 말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 이게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마음입니다. 그럼 거짓 것으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변질시켜버렸어요. 변형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 사람의 말에 우리가 휘둘리고 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왜 그러냐고 이야기하면 환경 때문에, 여러분, 보이는 환경이 내 믿음을 막 흔들어놓는.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런 모습은 비일비재합니다. 저도 아무튼 비일비재 너무나 많아.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또 우리가 몸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을 잘 이루어 나가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